뚱뚱. 마지막 날 아침 일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새우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새우국수 기대가 되네요. 인기가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새우국수집으로 왔는데 약간 정신이 없는 분위기라 먼저 좀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게 숨으셔야죠. 저희는 이제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어쨌든 뭐 새우국수인데 거기에 뭐 포크립스도 같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테일까지 같이 들어간 거가 있습니다. 사이즈마다 가격은 다르고요. 물론 새우랑 립이랑 테일까지 다 들어간 거는 좀 사이즈가 커서 12,000원 정도 합니다. 우선은 결제를 해서 음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료랜다. 식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캐시만 받는다고. 크레딧은 안 받고. 아무튼 엄청 유명한지 사람도 진짜 많고. 맛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데서 먹고 있는 비주얼만 봐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새우만 들어간 새우국수입니다. 새우국수 먹으잖아. 아, 그럼 내가 절로 갈까? 새우랑 갈비, 립이랑 같이 들어간 거. 뭐? 넣어 먹는 거. 간장도 있는데. 츄? 아니면 간장에 찍어 먹으라는 건가요? 간장을 여기다 넣어서. 아, 그러네. 간장을 여기다 넣는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식당 분위기도 완전 로컬스럽지. 아우, 맛있는데? 아, 이거 맛있는데, 거기지요. 드실만 하세요? 여기가 맛있다. 이제 하지레인을 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 벽화에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저희는 걷고 걸어 술탄 모스크로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독립됐을 때는 얘네가 버려진 항구였거든. 거의 이미 독립됐을 당시에는 활성화되던 상태가 아니고 독립이 됐을 때는 거의 버려진 항구여서 막 진짜 다 굶어 죽고 막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무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슬람 애들이 필요하잖아. 왜 이슬람 애들이 무역을 되게 잘했거든 그 당시. 그래서 이슬람 애들을 막 본격적으로 막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얘네 거리를 만들어 조성해줘 이 거주 지역을.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된 거고 그때 생긴 사원이야. 술탄 모스크. 아, 여기 이 골목 한번 들어가 볼까? 근데 예쁘긴 예쁘네. 그래도 우와. 골목이 괜찮네 모양이. 아, 들어가 보자 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형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런 거에 사다 맞아 애들 사다 주면 돼. 그런 거 애들 사다 주면 끝이지 사실. 정확하게 팔긴 하잖아. 내가 보기엔 그런 건데 다 팔긴 할 것 같아. 팔긴 할 것 같아.
여기 완전 3개 1,000원인데? 뭐? 아, 3개 1,000원이야? 완전 그냥 해외 가자점이 진짜 너무 넓게 있고 딱 선물 사기 좋은 곳이네 여기. 와,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큰. 여기는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좀 싸네요. 망고는 뭐야? 그러게? 망고 주스인가? 주스인가 보다. 첫날이면 사볼 텐데. 그치? 하나 사볼까? 아니 이런 주스도 1,000원이고 이런 콜라도 여긴 1,000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그리고 여기 부기스 스트리트에 오면 과일이 싸다 그랬거든요. 근데 과일이 오렌지도 하나에 80센트, 그 다음에 자몽도 80센트, 망고는 50센트밖에 안 해요 하나에. 망고도 진짜 잘 익었어. 와 이거 진작에 아 저희가 과일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 근데 원래 동남아에 오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여기를 진작에 왔었으면. 포도도 한 팩이 2,500원이래요 여기에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첫날에 왔었어야 되는데. 아 그게 또 새로운 아쉬움이네.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일단 간단하게 앉아서 또 뭔가 먹을. 저희는 이제 앉았는데 야외밖에 자리가 없어서 햇빛이 비치는 자리지만 괜찮습니다. 먹어야죠. 오랜만에 보는 메뉴판. 그래서 저희는 풀플래터 하나랑 그 다음에 볼리스, 그 다음에 뭐지? 스윗 포테이토 시켰는데. 그렇지? 여기다 스윗 포테이토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를 마무리하고 숙소에 들려서 짐을 챙긴 다음에 창의공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돌아봤는데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여기는 미친 나라입니다. 너무 너무 잘 해놨어요. 조경도 그렇고 이 실내 조경이. 그치 이런 거는 다 있겠지. 와 여기 토르 방망이 있고 저기 캡틴 아메리카 방패 있고 여긴 아이언맨이 서 있고. 와 근데 이거 규모가. 아 트렌 지나가네. 와 주토피아야 주토피아. 저희는 이제 송파밭 끝에 들어왔고요. 공항에도 역시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잠깐만 이따가 도와줄게. 기본 이 갈비탕 같은 메뉴 두 개랑 그 다음에 동파육 같은 메뉴 그 다음에 청경채. 맥주요? 뭐 맥주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짠 해볼까요? 한 잔 먹고. 네, 짠 짠. 이거는 우리나라 치면 그냥 갈비탕 같은 건데 얘네 이것도 전통 음식이래. 동파육도 한번 먹어볼게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좀 더 예뻐졌습니다. 5층은 전망대가 있다 그래서 넘어와 봤습니다. 근데 5층이 아 도대체 이게 공항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공항을 이렇게 잘 해놔도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송파바쿠테는 도시에서 꼭 드시고 공항에 와서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여기 와 분위기 진짜 미쳤다. 와 나 다음에 다시 오면 내가 방금 얘기했던 송파바쿠테는 그냥 도시에서 먹고 무조건 여기 와서 밥 먹어야 된다. 어 이거 분위기 미쳤어.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맞아. 그리고 여기서 보는 폭포 광경. 근데 이 공항이 진짜 특별한 게 이렇게 뭔가 시야가 막힌 구간이었고 이 체크인하는 데가 지금 보면 원래는 이렇게 뭔가 딱딱딱딱 막혀있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확 뚫려있는 이 개방감도 좋은데 입국 출국장도 저렇게 보안검색대가 다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개방감이 좋아요. 확 핀 공간처럼. 지금 저는 바샤커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가 근데 이 바샤커피가 TWG가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이미지가 TWG예요 그냥. 저기에 커피가 들어있냐, 티가 들어있냐. 근데 이 정도 차이의 느낌이랄까? 오, 냄새가. 얘는 엄청 달아, 얘도. 귀여워. 아, 이거 카라멜 머니 여기네. 이거 1등 아니었나? 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아, 이거가. 가양 커피 같은데? 아, 그래? 스윗 멕시코 커피. 그럴 것 같더라. 이거 가양 커피가 쓸떡 냄새가. 그러니까 향을 첨가한 커피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진하게 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향내가 약간 달달한 거 살 거면 내가 볼 땐 얘가 지금 제일 맛있고 냄새가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좀 다채로운 거 살 거면 이게 진짜 맛이 좋아. 근데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이것도 진짜 냄새 좋아. 얘는 진짜 달달하고 초콜릿 향 진짜 많이 나. 어 진짜 많이 나. 이 어마어마한 와 사실 한국에도 TWG가 있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었는데 진짜 대단하긴 하네. 와 와 오 되게 좋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거하고 저거하고 좋다. 와 갑자기 벽면에서 쇼가 진행이 되네요. 참 여기서 돌면 애들 형 이거 맞아? 쿠키? 저희는 쿠키를 사러 왔습니다. 바샤커피랑 가격이 똑같은데? 괜찮아? 어때? 이거 비싼 브랜드네. 아 지금 선물들을 사냐고 정신없이 아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기념품이 하나하나 사는 게 돈이 비싸가지고 결과적으로 더 쓴 것 같아. 네 여기서 사보니까 느낀 게 부기스에서 선물은 부기스 아니면 무스타파에서 무조건 미리 사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무조건. 아 여기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이제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첫 가족여행에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주 엄청 재밌었던 거? 그러니까 제일 그러면 기억에 남는 거 인상적이었던 거는 가진 수가 있는데 아 그거는 가야 돼. 리버 크루즈 이런 거 안 타거든요. 가든 스파이도 매장 사야 되는 거. 창 주얼 창이 안 가든. 그래서 가든 스파이도 매장 사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아. 꼭 하나만 해야 된다면 가든스 바이 카페를 갈 거고, 만약에 한 개만 먹어야 된다면 치킨 라이스를 먹으라고 할 것이다. 그래? 치킨 라이스가 그 정도 베스트였어? 너무 맛있어. 근데 나는 진짜 만약에 다음에 온다면 나 몇 가지 얘기해야 돼. 다음에 온다면 첫 번째는 진짜 첫날에 부비스를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첫날에 아랍스트리트랑 이런 것들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왜냐면 생각보다 실망스럽잖아. 아까 거리가 별거 없잖아. 사실은 별거 없어. 사실 진짜 별거 없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별거 없는 걸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부기스를 가서 진짜 과일이랑 선물 같은 거 미리 다 사가지고 숙소에 넣어놓으면 어차피 녹고 이런 걱정할 건 없으니까. 맞아. 과일도 망고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해. 진짜 그 잘 익은 망고. 그 다음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진짜 여유롭게, 훨씬 더 여유롭게 일정을 잡은 것 같아. 맞아. 지금 우리가 방금보다는 한 2-3시간 더 여유롭게. 나는 2-3시간 더 여유롭게도 할 것 같아. 왜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클라우드물 가. 엄청 구경을 해. 그러면 다리가 아플 수 있잖아. 그냥 조금만 더 걸어가가지고 다시 걸어와서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쉬면 돼. 그 다음에 포레스트 그거 보고 OCBC 했다가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코스로 그냥 하루로 해도 되는 코스. 밥을 그러니까, 마리나에서 그러니까 가든 스파이더 베이랑 마리나 베이 샌즈랑 엮어가지고 그냥 하루를 여기서 보내도 나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나는 플라이어도 한 번쯤은 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플라이어가 맨 처음에 예약할 때 솔직히 돈 진짜 아깝잖아. 이거 굳이 타야 되나 이거. 관람차. 근데 나는 플라이어는 확실히 타보는 거를 좀 추천하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가족들이랑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플라이어는 내가 볼 때 무조건 있어. 만약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오는 게 아니면 플라이어랑 리버크루즈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는 리버크루즈. 왜냐면 높은 데서는 또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난 또 한 가지는 루지는 앞으로 타지 않을 거다. 루지가 재밌었거든. 재밌었는데 우리 같이 만약에 일정이 좀 빠듯하다 한다면 루지는 굳이 탈 필요 없어. 사실 타고 싶으면 부산 가면 되나. 그러면 유니버셜은 다음에 오면 갈 거야? 아니야, 안 가. 난 원래 잘 안 가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특별한 테마가 있는 곳이면 가겠지. 예를 들어 해리포터 테마가 있으면 가겠지만 굳이 빠듯해 일정이 하루를 통틀어 가는 곳이지 않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